ITZY가 함께하는 여름 그리고 ITZY가 시작됐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어린아이 안녕하세요. ITZY입니다. 그럼 우리 앉아서 한 명씩 인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스 예스. 아, 세트장이 너무 예쁘네. 와, 세트 진짜 예뻐요. 네. 해외 온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찌. 미찌예지입니다. 네, 미찌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찌 리진입니다. 오, 똥마리가 이쁘네요. 맞아요. 오늘 너무 이뻐요. 네, 안녕하세요. 미찌 채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 유나입니다. 반가워요. 또 보네요. 오늘 도미노 무대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우리 미찌들이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네요. 그쵸? 네. 한번 봐볼까요? 아직 콘서트 여운이 가시지 않았어. 다들 그쵸, 너무 그쵸. 예쁘다. 채하, 유하. 채령이 너무 예쁘다. ITZY, I love you. 요즘 대세들. 유나 오늘 킹카야 완전. 저 킹카 같나요? 우리 공주 이쁜 거 봐는 누굴까?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밝은 분위기에서 상큼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도미노를 뭔가 이렇게 밝게 부르는 거는 또 오랜만? 처음인 것 같아서 맞아요. 굉장히 저희도 부르면서 뭔가 약간 이거를 약간 뭔가 기분이 좋은데 막 너를 보면 버텨 하니까 맞아. 되게 뭔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컬러풀한 도미노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여름 그리고 ITZY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리아가 설명을 해줄 건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스니커즈 활동 마감과 체크메이트 서울 콘서트를 끝내면서 우리 미찌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또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스페셜 쇼를 준비했는데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미찌가 추천하는 여름밤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 번호는 예스 샵 7117이고요. 정보 이용료는 100원입니다. 보내실 땐 ITZY란 말머리 꼭 달아주셔야 되고 쌍시옷입니다. ITZY란 말머리를 달아주시고요. 이제 닉네임이나 성함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Yes. 네, 늘 저희가 미찌에게 좋은 음악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우리 미찌들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노래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Yes, 그래서 yes. 어떤 노래 추천해줄지 꼭 이유도 함께 보내주세요. Yes, yes. Yes. 자, 이번엔 스니커즈 활동 마감과 체크메이트 서울 콘서트에 대한 비하인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 와! 와! 이제 첫 월드 투어 체크메이트가 끝났는데요. 아, 월드 투어 체크메이트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서울에서 끝났죠. 네. 월드 투어는 아직 남았지만. 우리 멤버들 어땠는지, 어땠어요? 소감 한마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죠. 아직도 여운이 저희도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언제 콘서트해, 언제 콘서트해 하다가 지금 끝난 게 지금 실감이 안 나요. 맞아요. 그만큼 너무 지금 행복했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뭔가 그쵸. 이제서 약간 알 것 같은 콘서트를 맞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은 맞아. 느낌인데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월드투어도 남아있으니까요. 맞아요. 리아는? 저는 우선은 너무너무 아이고 계속 달달거리네. 우선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되게 정신없을 정도로 행복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너무너무 벅차고 행복했던 기억이 가득했고 딱 콘서트가 끝나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기억이 안 났어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벅찼어. 그 현장에서는 너무 확 차지껄 확 너무 행복하고 밑지도 너무 많고 맞지. 앞에 관객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했는데 제가 딱 그날 끝나고 숙소에서 딱 예지랑 잠깐 이렇게 예지가 앞에 있었어요. 근데 예지한테 약간 콘서트 하기 전 같은 거예요, 갑자기. 뭔가 콘서트를 했다는 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실감이 안 나. 뭔지 알죠? 너무 행복하면 가끔 또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왠지 제가 콘서트에서 언니 짤을 하나 봤는데요.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미안해!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막 자유동산 할 때 리아 언니를 몇 번 봤는데 네. 아주 그냥 행복해서 아 진짜요? 갔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미치 덕분에 뿌듯해 보였어. 예, 정말 저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진짜 신난 말티즈 한 마리 마냥 너무 귀여웠어. 유나도 점프 엄청 하던데 긴 다리를 맞아요. 유진이는요? 저요? 저는 좀 콘서트 전에 걱정이 많았어서 그런지 그래서 좀 되게 긴장을 되게 그러니까 무대할 땐 오히려 안 했는데 그 전날 밤이나 그 전날들에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계속 약간 되게 그게 많았는데 콘서트가 끝나고 그리고 밑지들도 많이 좋아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전 잠을 푹 잤던 것 같습니다. 맞아, 다행이네. 맞아. 마음이 좀 편해 보이더라고. 이틀날 마지막 공연까지 딱 끝나고서 집 가서 숙소에서 그냥 푹 잤어요, 진짜. 다행이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맞아. 그랬었습니다. 저도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치? 저도 기절 가서. 채령 언니는요? 소감. 소감. 채령 언니 저요? 네. 저도 첫 콘서트다 보니까 기대도 되게 많이 되고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긴장이 엄청 많이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 콘서트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맞아. 아 그러면서 앞으로 몇 번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해야겠다. 해야겠다. 결심. 네. 계속 어떻게든 계속 콘서트를 해야겠다. 여러분 채령이가 해야겠대요. 우리 채령이가 또 해야겠다 하면 또 하거든요. 우리 미치들 딱 기다려요. 이제 시작이니까. 네. 유나는요? 네, 저도 정말 뭔가 저희 콘서트를 사실 활동이랑 같이 준비하면서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긴장도 진짜 많이 되고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나 뭔가 기대도 되지만 당연히 걱정이 되게 컸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무대에 서니까 확실히 미찌랑 함께 있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그냥 마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뭔가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콘서트였잖아요. 맞아, 맞아. 작년도 그렇고 목표가 뭐예요 하면은 꼭 오프라인 콘서트를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맞아요. 콘서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끝나고 완전 기절했어요. 행복한 네. 기절. 네. 네, 그래서 스니커즈 활동하면서 그리고 콘서트를 하면서 있지만의 비하인드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OX 토크로 비하인드를 알아볼 수 있는 비하인드 나 있지 함께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네 가지의 질문을 할 건데요. 네. 그 질문을 듣고 O인지 X인지 요 팻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준비됐지?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왜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게요. 네. 1번, 이번 스니커즈 활동하면서 있지 멤버들에게 고마웠던 순간이 이거? 있다!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사실 여기서 X를 들면 반전 반란인 거죠. 저희가 아주 크게 저항하겠죠. 다른 멤버들이. 어? 아니 지금 크게 관심을 받고 싶은 멤버가 있으면 X를 했으면 될 거예요. X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뭐, 다 동일하게 혹시 개인적인 뭐 뭐가 고마웠다든가 좀 기억에 얘기하고 싶은 사람, 쉐어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 같은 share? 경우에는 이제 첫 주나 이럴 때는 진짜 신경을 써서 렌즈나 TV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2, 3주차가 되어가면은 점점 이제 군기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좀 깜빡해요, 많이. 제가 워낙에도 깜빡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맞다, 오늘 렌즈 챙겨왔었어야 했는데 했을 때 이제 유나도 많이 빌려줬었고 뭐 리아 언니도 많이 빌려줬고 예지 언니도 많이 빌려줬었어가지고 이제 그게 고마웠죠. 네. 굉장히 사소하지만 또 맞아. 멤버니까 느낄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 선배님도 빌려드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저희 이거 완전 에피소드 TMI. 나갔지. 응. 맞아. 저희 바다 선배님 렌즈도 빌려드렸었어요. 그 유일한 스케치북 맞아. 유일한 프로그램 나갔을 맞아요. 때 바로 옆 대기실에서 인사드리다가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께 이제 샵이 갔다 소식을 듣고 그럼 저희가 당장 들고 가야 렌즈요? 저희 렌즈 네. 많아요. 예, 그레이를 끼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그레이를 종류별로 다 들고 가서 막 그랬었습니다. 그때 딱 신상을 우리가 많이 사가지고 맞아, 맞아.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이러면서 같이 골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렌즈 또 안 챙기셨습니까? 이렇게 누구요? 신배. 그냥 잡아야겠네. TP 볼 때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뱀. 신뱀 그런 언어가 뭐 병장님을 네뱀 뭐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게 네. 근데 저는 약간 류진이 거에서 약간 좀 덧붙여서 멤버들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이런 걸 뭔가 빌리면 또 어떻게 보면 자주 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쨌든 본인이 산 거고 뭔가 어쨌든 이게 나눠서 쓰려고 애꼈 던 걸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저희 멤버들은 생각보다 빌려달라고 하면은 뭐 쓸래 이러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거 예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더 빌린 사람 입장에서 진짜 좀 편안하게 오히려 되게 뭔가 덜 미안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또 특히나 예전이 같이 뭔가 이렇게 좀 샤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또 크게 고맙게 느낄 수 있잖아요. 제가 또 그거를 완전 정확히 캐치했잖아요. 뭔지 알죠? 그래서 유나가 그랬어가지고 전 사실 되게. 그런 적 없고요. 그냥 멤버도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빌렸을 때 사람이 너무 되게 다 착하니까요. 진짜요. 그게 다 사람이 심성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맞아. 빵도 하나만 시키지 않아요. 먹을 거면 다섯 개 시켜서 서로를 다들 생각하는 마음이 여덟 개 시키죠. 물어보지 않아요. 맞아. 일단 멤버들 먹든 안 먹든 일단 많이 시켜요. 맞아요. 그럼 우리 내 질문이 세 개나 더 남았으니까 다음 질문 할게요. 자, 스니커즈 활동 또는 서울 콘서트 때 소소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있다. 있다? 아, 있다, 없다, 오케이. 이거는 하나, 둘, 셋. 없어요? 지금 당장 얘기할 에피소드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기억이 진짜 안 나. 없어? 아니, 나는 분명 있었을 텐데 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얘기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 길어. 나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에피소드. 저도 지금 얘기하고 싶은 에피소드. 있어요, 언니? 소소하게 그냥 간단하게. 뭐예요? 그래서 재밌어야 되는 거 알죠? 네. 아니, 전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감동? 감동도 아니고 그냥 그럼 뭐죠? 그럼 뭐죠는 이건 뭐죠? 막 이래? 아니 감동이에요. 아니 우리 콘서트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전에 이제 팬사인회를 하고 와가지고 팬분들 얘기를 했지만 저희 365라는 곡을 콘서트에서 했는데 사실 그게 원래는 이제 레퍼런스 이제 좀 구성으로 이루어진 무대로 무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안무를 배우고 이건 너무 멋있다. 이거는 꼭 저희가 풀로 미즈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해서 저희가 풀 무대로 보여드렸더니 반응이 굉장히 맞아요. 미즈한테 좋았던 걸로. 역시 미짜랄이에요. 맞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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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채령 언니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 댓글에
일기를 썼었어야지. 어,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뭐 일기를... 유행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니요, 그냥 윽박 준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었어요. 다 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희 있지를 모르시는군요. 저희 류진 언니가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요. 저는 엄청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는데요. 카메라 리허설 때 제가 신발을 한번 날린 적이 있어요. 아, 활동 때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스니커즈 리허설이었나? 네, 카메라 리허설 때였는데. 맞아, 맞아. 근데 마지막에 윙크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카메라 엔딩 때 감독님께서 제 날라간 신발 한 짝을 잡아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다가 어? 이건 뭐지? 근데 제 날라간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채령이 갔다 품 마이 스니커즈는 하는데 스니커즈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품 마 하는데 그 이게 팡 날라간 거예요. 근데 저는 유나 옆에 정말 아슬하게 날라가서 저도 모르게 그 소리 지르고 저는 그때 그 페이크 싹스를 신었어요. 엄청 옹졸하잖아요. 헛신이죠. 맞아. 헛신을 신어서 근데 그 발로 턱끝에 하는데 발. 그 턱끝에 지켜올 모두가 제 발에 집중했을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귀여웠어요. 맞아요. 귀여웠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번 활동 때도 많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있지 멤버들은 무대 징크스 또는 무대 오르기 전 나만의 루틴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리엄 거 대신 얘기해주고 싶다. 징크스가 약간 루틴이 그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이거 안 하면은 아, 무조건 오케이. 약간 아, 나 징크스는 있어. 징크스. 아, 근데 안 얘기할게요. 나 궁금한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얘기 안 할래요. 왜요? 얘기 그냥 너무 TMI라서. 아, 원래 그런 거. 아, 그런 게 원래 궁금한 거지, 우리 미치들은. 아, 근데 진짜 미치가 몰라도 되는 문제라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정도면은 얘기해야 돼. 이 정도면 얘기해야 돼.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요? 네, 그럼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사람 넘어가. 넘어가죠. 진짜로? 제가 나중에 네, 얘기해 드릴게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좀 더 친해지고 네, 얘기해 주는 조금 걸로. 친해지고. 제가 15년 차 때 얘기해 드릴게요. 좋았습니다. 나는요, 저는요. 네. 당신은요? 무조건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오늘 로꼬로 무대를 한다. 그럼 로꼬를 꼭 부르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목을 풀어야 된다. 목을 좀 풀어야 되는. 내 파트를 한번 쭉 풀고 가야 확실히 올라가서 잘 되는. 한번 이게 후딱 올라간 적 있었어요. 근데 아, 그게 높다 보니까 이게 많이 삐끗해가지고 그날 그치. 이후로 아, 확실히 불러야겠다. 워너비면 워너비 부르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가 아닌 한번 좀 다 잡고 한번 다 잡고 올라가야 확실히 좀 말이죠. 노래가 잘 되는 되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네. 모습. 아, 아주 멋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역시 우리 리더. 감사합니다. 예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 저 같은 경우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하나는 되게 모두 평범한 걸 생각하시겠지만 저한테 정말 징크스같이 중요한 거거든요. 화장실 꼭 가야 돼요. 근데 그거 너한테 yes, 진짜 징크스. 저한테는 진짜 중요해요. 화장실 우선 가야 불안하지 않. 그러니까 몸이 우선 다 비워져 있어야 돼요. 채령아 이 정도야? 가벼워야 15년 뒤에 돼요. 얘기할 정도가 딱 이 정도야? 아니 더 심하지. 아 그래? 아, 그리고 저는 그 목이 이렇게 경직돼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노래도 전 진짜 잘 안 나오고 춤도 추다가 갑자기 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전에 막 혼자 막 이러잖아요. 맞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맞아. 그리고 크흠. 왜냐면 노래했을 때 이제 세 가지네. 난 빨리빨리 아 맞네요. 난 빨리빨리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맑고 아름다운 소리. 네,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좋네요. 또 있는 사람 있어요? 저랑 유나는 없음을 들어가지고 저는 뭔가 딱 키 막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저도 아, 사실 이제 그 이전까지는 뭘 먹거나 안 먹는다 아니, 든든하게 먹는다가 초반이었고 안 먹는다가 이제 최근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스니커즈 활동하면서는 잘 먹어가지고 또 얘기하기 애매하고 그게 때마다 인중 긁은 거예요. 알아! 왜? 아, 보여? 그치? 어. 그래. 오해 안 하셨어.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하게 인중 긁은 거예요? 똑같아, 있지? 나 진짜 나 방금 똑같지 않았어? 너 했던 성대모사 중에 제일 잘하긴 했어. 얘가 했던 성대모사 중에 가장 나았어. 늘었어.
항상 뭘 해도 자기로 다 뚫어버리는 그런 개인기가 있는데 유나는 좋았어요. 이번 좀 인정해.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질문. 질문. 자, 그럼 마지막. 이번 활동하면서 미찌들한테 감동받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당근. 이거 유나가 먼저 그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언제 받았었는지. 이거 엄마가 주셨는 미찌 올라. 시간 깨지 말고 바로 카메라 잡아주세요. 시작. 저는 우선은 모든 순간이 감동이지만 콘서트 때요 정말 감동 먹었어요. 콘서트 뭐 특히 언제요? 네. 저 콘서트 언제요? 왜냐면요 사실 그 저는 무대 잘하고 있어. 제가 울었잖아요 막. 그, 뭐야? 막 울었을 때보다 저는 사실에. 사실에 무대 사실에. 그 처음에 아이씨 때 진짜 감동 먹었어요 뭔가. 근데 미찌가 나한테 뭘 해줘서 감동이라기보다 그냥 내가 감동을 먹었어. 아이씨 노래가 나오는데 미찌에게 감동받은 적이 있다. 미찌가 뭘 해준 건 없다. 아. 내가 그냥 감동을 먹었다. 아. 미찌가 감동이었다. 아, 오케이. 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스트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준 것 뿐이고 아, 그냥 아 그 근데 그러면 나 하나 얘기할 거 있어요. 그래. 빠르게 얘기할게. 아, 괜찮아. 활동하는 동안 나 편지를 받았잖아요. 저는 그게 뭐 여태까지도 당연히 감동이었지만 뭔가 이번에 뭔가 편지 읽는 내가 좀 달라졌나 봐. 뭔가 읽는 그 내 뭔가 그런 무드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되게 감사했어요. 나한테 아 진짜! 댓글은 건 없지만 감동을 받았구나. 어? 그게 더 감동이지 근데. 아니야. 유나야 너무 즉석이다. 아, 뭐 즉석 아니야. 나 진심이야. 아, 여기 수습해야 해. 있어. 너무 아니, 근데 야, 미찌가 수습해야 해. 본인 자체가 감동? 야! 아, 야! 미찌한테 야라니. 26살이실 수도 있어. 아, 자기가 달라졌다. 야호. 아, 야, 너무 웃기다. 아니, 그래서 아무튼 나 이번에 편지 받으면서 진짜 눈물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팬사인회에서도 나 막 눈물 훔친 적 많아, 뒤에서 혼자. 왜냐면 나 편지 읽었는데 편지 쓴 사람이 내 앞에 온 거야.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솔직히 상기가 되면서 막 나도 눈물 훔친 적 많아요. 그치 근데 뭔지 알지? 눈물 훔치는 맞아. 거. 이 수습 아니라고! 아 짜증나네! 근데 나도 진짜로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오프 활동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방도 있었고 사실 저번 활동까지 공방이 없었으니까 맞아. 팬 편지를 진짜 오랜만에 받아본 거였는데 왜냐면 대면 팬싸도 없고 편지를 받을 일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활동 때 진짜 오랜만에 이만큼씩 그래. 받았는데 딱 읽으면서 이게 글씨 쓰는 게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은 알잖아. 얼마나 그래. 팔이 아프고 손목이 아픈지. 근데 그렇게 막 몇 장을 썼는데도 끝까지 그 예쁜 글씨 유지하려고 막 꼭꼭 눌렀음 그게 느껴질 때마다 너무 감동이고 맞아, 고맙고 맞아. 약간 그게 가장 저는 컸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럼 뮤지니는 그게 감동 포인트네요. 네 저는 진짜로 그게 제일 감동 포인트예요. 되게 멘트나 이런 것도 미찌가 골라 쓴 게 보이지만 맞아. 이거를 열심히 썼을 그 모습이 상당히 맞아, 저는 맞아.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편지지 한 장 한 장 고심해서 고양이 보면 아 우리 유진 생각나고 예진 생각나고 약간 토끼 편지지 진짜 이런 거를 멤버를 딱 보고 고민해준 그런 게 저는 맞아. 하나하나 너무 센스가 맞고 스티커 이런 거 하나하나도 진짜 맞아. 안 찢어지게 뜯으려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나도 했는데. 진짜 그거 시간 진짜 뜯어지면 안 될 거 뜯어지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에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진짜. 너무 즐거운 활동이었어요. 그런 맞아. 주옥 같은 말들이 맞아. 정말 나를 힘나게 해. 미치한테 말 났구나 야 했을 때부터 힘나게 해. 아니 반모야 그냥? 그래 편하게 해. 그래 나 놀 때 됐지. 뭐 맞아 편하게. 놀 때 됐어. 황정민님 되게 황뚜껑이? 근데 네, 진짜 감동 있잖아. 그치? 감동 다 이제 말해야지 한 명씩. 나는 콘서트 때 이제 미찌들을 진짜 눈에 담으려고 엄청 꼼꼼히 봤는데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동자들이 난 너무 감동이었어. 잊지 못할 것 같아. 맞아 진짜 다 잘 보였어 그리고 뭐야? 뭐야? 너도 해줘. 뭐야 그게? 뭐야? 아 뭐야? 이거는 혜원 언니가 열심히
스튜디오의 컨셉이 아이스크림 카페. 아니 미아 언니 얘기 안 했어. 미아 언니 얘기 안 했어. 미아 언니 감동 포인트. 제 마이크 나오고 있는 거 맞아? 맞아요. 아니 다 들으셨나 봐. 모두가 무시해. 잠깐 내 말이 안 들리시나 봐. 아 저는 네. 아, 나 마이크인 줄 알고 잘못 봤어. 그렇게 아, 얘기하세요, 편하게. 저는 어, 약간 비슷한데 물론 편지를 써준 마음도 마음이고 근데 저는 정말 그 편지 자체 그 내용들 그 이번에 편지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팬싸나 뭐 영통이나 어쨌든 민지들은 누구야? 민지들을 만났을 때 민지들이 저한테 이렇게 정말로 그 눈물을 훔친 적이 저 진짜 많아요. 그만 훔쳐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왜 다들 도배 쳐? 이렇게 다들 도배 쳐? 그 아크릴판 반을 사이로 이렇게 아직 아크릴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훔치다가 나중에 훔쳤다 나중에 이렇게 훔치다 밑지들이 이렇게 말들을 해주는데 진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차오르다가 이렇게 티 안 나게 이렇게 쏙 다시 넣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 네. 이번 활동 내내 너무 저를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말들을 너무 미치들이 많이 해줬어요. 소데스카. 맞아요. 어, 지금도 울 것 같다고. 어. 그리고 자꾸 훔치지 말래요. 도벽 있냐고 우리 미치가. 훔친다. 지금 훔치고 있어요. 어떡해. 어. 여러분 아시죠? 리아 언니 울 때 표정 어떻게 되는지. 뿌앵 진짜 뿌앵이 보여 뿌앵 자기도 주체 못한 이나 따라해준다 이나 해줘 유나야 아 미나 안돼요 네 어쨌든 귀여워. 그럼 이제 마지막 장발장도 눈물 나 아니 근데 엄청 만들기 어려운 빵 훔치셨더만 어, 그러니까 이따만한 빵을 훔쳤다고 이따만한 빵 아, 네. 어, 저희 애들, 네. 저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희 딱 콘서트 첫 무대 하고 이제 조명 켜지면서 밑지들을 진짜 멤버들 말대로 다 얼굴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근데 야, 진짜 준비하면서 저 걱정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뭔가 잘하는 걸 떠나서 그냥 뭔가 밑지 눈을 딱 보니까 그냥 되게 뭔가 진짜 다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진짜? 그래서 정말 다 했죠. Make some noise! Make some noise! 아 진짜. 오늘 무슨 일이에요? 예. 여러분 멤버들이 긴장이 제대로 풀렸나 봐요. 예. 네. 그 골반도 튕긴 거 알아? 잘했어요. 아무튼 그런 믿음이 뭔가 눈에서부터 전달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미지들 앞에서 앞으로도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스튜디오 컨셉이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제 대사인데 왜 가져가시죠? 와, 미안해. 미난 줄 알았어. 조금 이건 눈물이 있어요. 아니에요. 훔치지 마세요. 대사는 눈물이 아니에요. 분량은 챙길게요. 네. 분량은 훔치지 맙시다. 아, 너무 네, 이 스튜디오의 컨셉이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네, 여름의 더위를 잠시나마 여름의 더위를 잠시나마 잊어보자고 이제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아이스크림 가게에 왔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는 시간 아이스크림 먹지. 네. 자 지금부터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게임을 할 건데요. 이번 게임의 이름은요. 고요 속에 있지 장점을 외쳐라. 천만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입니다. 네 저희가 미리 각자의 장점을 제작진 분들께 전달을 드렸는데요. 고요 속에 외침을 하면서. 있지 멤버들이 직접 쓴 장점 10개 중에 7개를 맞추면은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아 성공입니다. 예. 이제 정답을 외치실 때는 채령이의 장점 귀엽다! 귀엽다! 이렇게 멤버 이름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멤버들 자신 있나요? 아, 물론 네.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고요 속에 외침을 할 멤버 저희 팀에 최정의 팀을 꾸려서 이제 나와야 하는데요.
일단 자. 우리가 제일 잘하잖아, 그지? 솔직히 그렇긴 해. 솔직히 두 명이 잘해. 이제 내가 설명하고 채륜이가 맞추면 채륜이가 입을 너무 잘 읽어. 맞아, 맞아. 채륜이 잘해. 맞지. 그럼 둘이 해볼까요? 둘이 해볼까요? 둘이 일단 그래.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잘 이렇게 해보고 진짜 뭔가 한번 정말 못할 것 같은 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는 무슨 그러면 유나랑 예지하면 되겠다. 무슨 유나 예지하면 그러면은 설명하는 쪽에 그냥 유나를 일단 앉히면 오케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맞추는 거에 예지하면 되고 유나가 똘똘한데 은근히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진짜 똑똑한 친구인데 그러면 네, 네. 우리가 두 판을 하잖아요. 맞아요. 또 스케치북 두 개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두 판을 할 건데 먼저 잘해버리면 다음 팀이 너무 꾸줄꾸줄해질까. 기가 죽어. 그러면 앉은 대로 앉은 대로 일단 오케이,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좋습니다. 체인지를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얼만큼 어려운지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에이. 자, 두 분은 헤드폰을 아이스크림은 언제 먹어요? 써주시면. 근데 이거를 맞춰야 이걸 일곱 개 이상 맞춰야 잘하가 이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환상의 짝꿍, 여기는 환장의 짝꿍. 자, 그러면 문제를 먼저 문제를 먼저 들어줄 사람을 한 명. 들어줄 사람.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모니터 보면 안 돼요, 예지 언니? 네. 이니어 빼셨죠? 어, 모니터 꺼주셨어. 그럼 꺼야지, 꺼야지. 자, 이 아무것도 안 보여. 끌게요. 땡길게요. 자, 그러면은 제한 시간은 2분이고요. 첫 번째 게임에서 아, 잠깐만. 잘 들려. 이니어 뺐어? 응. 이거 집 잠깐만 설명을.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읽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아 그래. 이제 설명을 해야 하는 거고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러고서 2분 안에 7개 이상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7개 미만으로 맞췄을 시에는 미찌가 좋아하는 어떤 미찌가 주는 미션을 하나 하고 재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얘기해주면은 그대로 읽거나 아니면은 맞춰서 유나의 장점 뭐가 있다 약간 이런 그대로 읽거나가 무슨 말이지?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겠다. 그치. 오케이. 어? 그러면 안 그치. 돼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유치해서 맞추면 된다는 거. 맞아 맞아 오케이. 맞아. 내가 잘 설명해볼게. 오케이. 가보자고. 네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파워? 어. 얘 봐라. 얘 봐라. 여기 이렇게 해도 노래가 나와. 캐스 파워. 그리고 이니어 뺐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 이니어 뺐어요? 어? 뺐어요, 뺐어요. 뺐어요, 왜 닥터 볼륨 올릴게. 나 안 들려. 언니, 예지 언니. 나 안 들려. 예지 언니. 준비됐어. 그런 것 같은데. 예지 언니. 너 들려? 예지 언니. 어? 들려? 안 들려. 오케이. 안 들리나 보네. 그러면. 시작하면 이렇게 해줘. 시작하면 아, 내가 아. 올릴게. 알겠지? 자, 준비 시작. 리아 언니 장점이야. 얘기해도 뭐가 예뻐? 뭐가 예뻐? 아, 얼굴이 예뻐. 어? 얼굴이 예뻐. 그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데.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데. 거기가 예뻐. 거기가 예뻐. 어. 생각보다 잘 들리네. 그 누구? 아, 생각보다 누구? 잘 들리는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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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아 언니. 아, 리아가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데 내가 예뻐. 그러면 그러니까 장점을 언니가 얘기하는 거야. 머리카락이 붙어. 잠깐만. 언니 게임 이해 못 했지? 어? 언니 게임 이해 못 했지? 아니? 언니가 뭘 맞추는 거야? 맞춰야 되는데.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거 내린 건데? 헤드폰이 뭘 맞추는 거야? 리아의 머리가 붙어 있는데. 진짜 언니가 뭘 맞추는 거야? 그럼 내가 리아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지금 뭐라고 얘기해? 어, 내가 머리카락 붙이는 데가 예쁘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머리가 예뻐. 근데 내 말을 자꾸 따라하면 나는 그러니까 나는 정답을 얘기할 수 리아의 없어. 리아의 머리가 예뻐. 이런 식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너가 좀 자세히 장점. 답을 얘기를 해야지. 응. 답은 그건 답을 얘기해 주면 돼. 어, 오케이. 알았지? 오케이. 응? 알고 있는 자, 그러면은 알고 다음 아, 네. 문제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다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저 양심상 좀 누를게요. 눌러야 좀 안 들리는 어,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너 그 머리카락 들어가 있으면 들리는 거 알거든? 어? 아? 얘 표정에서 다 티나는 어? 거 보이시죠? 거짓말 치면. 아 그래 봐준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언니 장점이야. 내 장점. 어. 막 뭐가 넘쳐. 뭐가 넘쳐. 언니 안에서. My passion. 언니, 열정. 언니. 예지의, 예지는 열정이 넘쳐. 맞아요. 내 장점이야. 내 장점이야! 유나의 장점이야! 내가 지금 뭐가 커? 표정? 내가 지금 뭐가 커? 목소리! 유나의 장점 목소리가 크다! 맞아! 내가 볼 때 이거 다 들려!
언니. 어. 뭐가 웃겨? 뭐가 웃겨? 채령 언니가. 채령 언니랑 말할 때 어때? 조곤조곤해. 조곤조곤 맞지? 어때? 매력이 넘쳐. 채령이가 매력이 넘쳐. 매력이 넘치는데 어떻게 매력이 넘쳐? 웃겨. 맞아. 채령이는 웃겨. 맞아. 근데 포인트가 아니야. 포인트가 아니야. 근데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의도하지 않았어. 뭐라고? 의도. 글도 의도하지 않았어. 글도 하지 않았어. 어, 근데 글도 하지 않았어. 근데? 오. 근데 오. 의도하지 않았어. 아, 의도하지 않았어. 아, 의도하지 않았어. 어, 근데 누가 뭘 의도하지 않았어? 누가 뭘? 순수해. 맞지. 순수해. Knife. 순수해. Knife is nothing. 의도하지 않은 순수함. 누구? 채령 언니라니까? 아직 채령 언니 안 끝났어요. 1분 30초가 지나가고 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 어때? 말할 때? 채령이가? 어. 조곤조곤하지? 뭐라 했어, 언니가? 아까. 두루마무. 뭐? I'm here 어. to bargain. 뭐? 친절해. 맞지. 친절해. 채령이는 친절하다. 친절하지. 어. 어 근데 패스 류진 언니야. 2분 류진이 땡. 7개 맞췄나? 7개? 2개 성공을 하셨습니다. 아 진짜? 난 근데 솔직히 2개 성공한 것도 놀라워. 아 진짜?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화 안 내는 게 신기하대. 맞지 친절하지. 1개도 못 맞출 것 같아. 황상씨 이러시면 안 돼요. 아직도 게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발전했어. 맞아, 우리 그치? 원래는 연기였어. 원래 맞아, 원래는 진짜 연기였어. 원래 진짜 못했어. 연기였어 진짜. 류진아, 난 너무 만족스러워. 할 수 있지. 자, 그러면은 내가 스케치북 들어줄게. 그래요. 자, 우리는 2번으로. 언니가 여기 앉아. 아, 근데 예스. 내가 설명하는. 이게 거. 눌러야 잘 안 들려. 조금 눌러야 될 것 같아. 그럼. 제대로 해볼 어, 거면은 인이어 꽂고 코드 잠깐 뽑고 그다음에 오 똑똑. 그럼 안 들리지 않을까? 근데 잠깐 그거 어. 잠깐 끌게. 그럼 내가 잠깐 인이어 뺄게. 아니 그거 그 볼륨을 줄게. 오케이. 어, 그 끄면 볼륨을 줄여요. 아예 끄면 될 것 같아. 볼륨. 역시 10이네. 응. 10이면 고막이 터져요. 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좀 아프긴 하다. 조금 아픈데. 어? 조금 아픈데. 어?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야. 응? 어. 갈게. 아? 어? 자, 윤 누가 시작을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좋아요. 잠시만요. 근데 이게 좀 준비 됐냐고? 됐어. 오케이. 준비. 됐어? 됐지. 어, 진짜 잘 읽어. 진짜 잘 읽어. 야, 내가 뭐라는지 알겠냐? 어? 뭐라는지 알겠냐? 자, 그럴게요. 집중. 하나, 둘 셋. 너. 나의 장점이야. 너가 되게 눈치 빠르고 어. 뭐가 좋은 거야? 나? 어. 눈치가 빠르고 잘 챙겨주고 그게 뭐가 좋다?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하잖아. 어떤 게 좋다. 어. 뭐가 좋아? 그러니까 눈치 빠르고 약간 잘 챙겨주고 빠르고. 이런 게. 어, 너 되게 좋다. 어, 너 되게 좋다. 잘 알아듣는데. 근데 뭔가. 채령이의 장점. 눈치가 좋다. 채령이의 장점 센스가 좋다. 그럼, 오. 딩동댕. Yes. 이거 내가 적었다. 딩동댕. 리아 언니의 장점이야. 어. 근데 눈웃음이 예뻐. 근데? 약간 언니가 되게 뭘 해도 응 하면은 뭘 해도 눈웃음으로 커버친다? 어, 예. 예. 커버지 맞아? 어. 맞아? 나. 류진이의 장점. 나. 들려? 이거 어떻게 들리지 이거? 그거 하다 해야지. 안 들려. 어? 어, 되게 그러니까 되게 급하고
되게 힙하고 근데 급한 걸 좋은 말로 되게 힙하고 급하다 힙하다 그걸 좋은, 좋은 말로 힙하다를 좋은 말로 어 되게 어 이 친구 되게 수액 있다 뭐가 뭐 하네 뭐가 뭐 하네 어 이 친구 되게 다시 한 번만 수액 있네 어 저 친구 되게 뭐가 뭐 하네 뭐가 뭐 하네 류신이 되게 넘겨, 뭐가 뭐 하네 넘겨 뭐가 뭐 하네는 약간 안 돼 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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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목이 길어 윤아 아 자세가 바르다 아니 윤아 장점 윤아 장점 키가 크다 어 예지 언니 장점 마지매다 어 마지매다 받침 빼다 뭐 마지매다 마지막 빼다 마지매다 마지막 배달 이제 배달 시간이 어? 끝났습니다 마지막 배달 되게 사람이 사람이 설명을 빨리 마침배다 마침배다 마지매다 마지매다 뭐였지 마지 되게 좋은 칭찬이라고 일본어 선생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셨어 성실하다 그렇지 아 들리네 어. 리아 언니 어 노래 부를 때 리아 언니의 장점 목소리가 예쁘다 그렇지 예 윤아의 장점 그냥 예. 뭐 하자 하면 바로 해 추진력이 좋다 그렇지 오. 내가 쓴 거거든 너? 아니야 이거 너무 너 착해 나? 이거 너무 어 갑자기? 어? 어? 나의 장점 어 너 착하다고 나 착해 어 예지 언니 장점 예지 언니 장점 근데 이거 설명이 참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 모르겠어 이거 설명이 이게 단어가 아니라서 그래 맞지? 맞아 단어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 이게 들려 춤추라 하면 춤을 춰 뭐야 그게 말을 잘 열심히 듣는다? 열심히 그, 열심히 춰 그냥 넌 왜 완벽하게 해내 완벽하게 열심히 맨날 열심히 이렇게 이거 이제 끝낼게요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한다 와 그래 이것까지 인정할게 오. 와 마지막 이렇게 해서 몇 개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 어 이렇게 크게 말했어? 어. 네 저희 이제 7개 총 맞춰서 성공이고요 저희 이제 아이스크림 먹방 시간이 저희 기다리고 있는데요 와 성공했다 좋은데? 아 아프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장점을 아프다. Thank you 장점을 저희가 적었어요. 저희가 저희도 장점을 적었거든요. 서로에게.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장점을 이렇게 적은 걸 보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아, 어떤 장점들이 있었죠? 서로가 적은 것들. 한번 스케치북을. 좋습니다. 이것도 봐보고. 착하다가 있었던 게 맞아? 아니 난 너 내 장점은 약간 이러는 줄 알고 칭찬해 줬는데 아 그래 첫 번째 궁금해 첫 번째가 yes. 우리가 한 건가 어 첫 번째 아니 두상이 리아의 장점 두상이 매력적이야 내가 이게 머리카락이 달린 두상 붙어 있는 데가 예뻐 어렵더라 그럼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데가 예뻐 어. 이거는 저희가 리아 언니 머리 묶을 때마다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의 리아 언니 하면 사실 두상 이게 저는 아, 약간 맞아 뭔가 맞아. 반칙 쓰지 않는 신유진 희귀하다 너무 어색하네 사람들이 다 되게 뭐야? 했어. 왜냐면 언니 반칙 쓰지 않아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반칙을 많이 쓰지 않아요. 와, 이 발언 굉장히. 예? 예? 네, 어쨌든 예지의 장점. 열정이 넘친다.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단어 플러스는 단어가 달랐을 뿐이지 맞아요. 이 내용은 사실 다 비슷했어요. 맞아.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이거 아 다음 게 어려웠어. 이거 다음. 이게 정말 다 왔는데 아, 웃기려 하지 않아도 웃기다 어쨌든 사실 웃기다가 그거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 그래서. 맞췄나 이걸? 아니 못 맞췄어 그러니까 웃기다까지만 갔어요 아 웃기다까지만 근데 좀. 이거는 제가 쓴 장점이거든요 근데 장점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장점 체크 아, 이거 설명이 되게 어렵겠다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어때? 약간 뭐 목소리가 어때? 이러지 않나? 말할 때 어때? 말할 때 어때? 아 말할 때 어때? 이거, 눈썹이 매력적이다 이거 쓴 거예요? 기분 좋다 제가요 제가 류진 언니 눈썹 참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비주얼적으로만 봤을 때 저는 딱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예지 언니 눈빛, 리아 언니 눈웃음, 그리고 두상, 그리고 류진 언니 눈썹, 그리고 채령 언니의 밝은 거. 네. 채령 언니의 뭔가 순수함? 오케이. 예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채령이는 입술? 아 맞아. 채령이 입술. 입술이 되게 자기도 프라이드 있어서 저 이런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자기가 알면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얘기를. 근데 채령이가 입술이 진짜 예뻐요. 밑에가 도톰해가지고. 아, 자기가 알면 얘기해주고 싶어. 채령 언니의 사실 화사함? 화사함이. 아, 진짜 화사함이 좋습니다. 맞아. 역동적인 눈썹. 아까 그래서 이거 게임할 때도 류진 언니한테 입보다 류진이 눈썹이 더 많이 움직이네? 막 이거 내가 썼어. 돌려봤는데 진짜 눈썹이 더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자 그러면은 유나의 장점. 기분 좋게 해주는 에너지라고 예전에 써줬다는데. 어 진짜요? 그럼. 그쵸. 뭐 유나의 에너지 유명하죠. 어 유명하죠. 정말요? 네, 팀 내에서 아주 유명하죠. 미찌들도 다 알잖아. 맞아. 아, 진짜요? 미찌도 우리 팀이니까. 왜 그래? 뭐에서 웃는 거지? 네, 예지의 장점을 소개해 볼 건데요. 성량이 좋다. 이거 누가 썼어요? 맞죠, 맞죠. 이거 내가 썼나? 내가 썼는데?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유나라, 유나 작가 이제 목소리가 크다가 있었잖아. 그럼 둘 중에 약간 누가 더 커? 둘 다 비슷하게 커? 좀 다르게 커. 근데 아, 결이 다른 거야? 유나는 목소리가 큰 거고 너는 목소리가 큰데 너는 성량이 좋아. 아 그래? 너는 약간 이거 약간 그냥 한 번 미치 맥점 놀! 미치 맥점 나이! 뭔지 알아요? 맞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진짜 표현 잘했다. 표현 진짜 잘한다. 정말 잘했다. 채령의 장점 타고난 춤선. 얘도 채령이 너무 뭐 좋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시끄러운 거랑 성량이 좋은 거래. 아니야. 아 믿지 왜 그래요? 아 뭐야 믿지. 근데 아니, 누가 정확하대? 정말. 아니 근데 맞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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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운 뜻은 아니지. 까랑까랑한 진성 그 왜냐하면 예전에도 시끄러울 때가 있어. 나도 시끄러울 때. 너도 시끄러울 때가 있고. 맞아. 이거는 주관적인 거야. 맞아 맞아. 자 리아의 장점 꼼꼼하고 섬세하다. 맞아 이것도 맞아. 제가 썼습니다. 아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진짜 맞아. 무난 현장입니다. 끝. 네 다음. 아 다음 거 봐볼게요. 네. 힙하다는 뭐였어? 아 그거 보여줄게 이제 나와. 힙하다? 내가 힙하다라고 했어. 너네 모를 거야. 채령이 센스가 좋다. 이거 잘 맞추셨고요. 맞아. 리아 모든 용서되는 이거를 커버친다고 와. 아, 너도 이거 써요? 나도 이거 썼어. 아, 진짜? 모든 용서되는 웃음. 아, 진짜? 어. 아 내가 저게 그러니까 말이 순간 기억이 안 났어. 그러니까 그치? 모든 용서되는 재밌었어요. 웃음. 커버친다. 류진 웃음으로 뭐든지 약간 발 행동이 빠르다. 행동이 빠르다를 힙하다라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급하다? 급하다를 어. 힙하다로 들었어. 어. 뭐 해서 약간 맞아 급하다를 어, 맞아. 급하다를 아. 힙하다로 아. 들었어. 아. 저건 아이, 내가 썼는데. 어, 감사합니다. 어? 유나 장점 키가 크다. 이것도 맞았어요. 제가 사카이. 맞아요. 마지매다. 마지매다. 이게 설명할 게 설명할 길이 없었어. 어. 번역을 해서 맞춘 게 더 웃겨. 목소리가 좋다. 이것도 뭐, 잘 맞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추진 얘기 줬어. 엄청 잘 맞춰. 이건 제가 썼거든요. 어. 예지 장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이걸 내가 쓴 것 같아. 아 진짜? 이거 뭐라 했는데 이거 설명을? 설명을? 춤을 추라면 춰!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노래를 하면 노래를 해! 아니, 되게 설명이 되게 이거 누가 썼어? 이거 난 것 같아. 와. 근데 나는 그 춤을 출 때 타고난 끼 그 그냥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과 끼라고 썼어. 아. 잠깐만 어 리진 얘기해봐 한번. 어 그래 예전 장점을 한 번만 짚고 나와. 네, 할 말이 있었거든. 예지 장점. 예지 언니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가 그러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뭐 하나를 주면은 뭐 하나를 주면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뭔가 완성을 시키려는 어. 그런 모습이 되게 제가 보기엔 멋져 보여서 써봤습니다. 멋져 보여.
그리고 채령이의 춤이 느낌 있다. 맞아. 이건 저도 솔직히 너무 인정. 이건 진짜 인정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류진, 듣는 사람이 편안해지는 나른한 목소리. 본인이 썼나요? 유쾌한 목소리. 누가 적었어요? 예지입니다. 아. 왜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리아 목소리도 좋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이번에는 류진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를 또 믿지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떤 파트 좋아해요? 그러니까 노래도 노래인데 난 일상에서의 목소리 톤이 맞죠, 맞죠. 되게 약간 집중하게 만들어. 약간 되게 조용하고 나긋나긋해서. 김종국의 김종국 채널에서 너가 안녕하세요 류진입니다 할 때 좋더라. 안녕하세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굉장히 평소보다 차분한... 더 낮았어. 맞아. 그때 평소보다 더 긴장했어. 긴장하면 너무, 톤이 낮아져요. 네. 너무 우리 막 초등학교 때 막 보던 런닝맨 선배님. 딱 너무 연예인이시니까 또 맞아요. 나에게 그래서 되게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었어서 그래서 목소리가 더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류진이가 노래할 때 톤도 되게 예뻐가지고 앞으로 노래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이번 도미노에서 저는 정말 맞아 재밌겠어요. 맞아 맞아. 네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제 칭찬을 마무리로 이제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자 아이스크림을 준비할 동안 여러분 스니커즈 뮤비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안녕 아이스크림.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받아왔습니다. 아유, 네, 이제 아이스크림 먹방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각자 어떤 아이스크림 골랐는지 한 명씩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요거트 좋아합니다.
요거트 오.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름에 진짜 요거트 많이 먹었어요. 맛있죠?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저는 피스타치오, 요 시원한 맛의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나 아기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저도. 저는 이제 요거트 오. 딸기. 저도 이거 진짜 좋아해요. 거의 제 최애 아이스크림이에요. 저도 이거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뭔가 쭈쭈바가 더 먹기 편할 것 같아서 그거 좋아해요. 소다맛 큐브형 아이스크림이에요. 와우! 요즘에 저거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유나는요? 네, 저는 이제 평소에도 원래 다 녹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요. 왠지 렌즈에다 돌려 먹더라. 그러니까요. 피스타치오가 아이스크림. 이거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미찌랑 만나는 날이니까 특별히 녹여봤습니다. 아유, 멋있어요. 우리 유나 줏대가 있어. 맞아요. 네. 네.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으면서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좋습니다. 이번엔 우리 미찌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볼 수 있는 미찌의 여름밤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오! 네, 미찌들의 여름밤 플레이리스트를 보기 전에 우리 멤버들이 추천하는 여름밤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해요. 한 곡씩 추천해주세요. 네, 저부터 말씀, 저부터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이거 딱 들으시면 뭔지 알 거예요, 우리 미찌들. 꼭 추천하고 싶었는데 저희 추천곡은 Goodbye Summer이라는 곡인데요. FX 선배님들 곡입니다. 틀어주시는가? 좋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왜냐면 너무 좋아. 이 노래가 진짜 뭔가 옛날 생각 되게 많이 나게 맞아. 하는 그런 곡인데 지난주에 제가 봤는데 입추라고. 어머나. 지난주가 벌써 입추였대요. 이제 근데 날씨가 아직 여름 같잖아요. 근데 이제 곧 날씨도 쌀쌀해진다고 들었고 이제 슬슬 가디건이나 이제 외투를 입어야 될 때가 슬슬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름을 잘 보내주자는 의미로 Goodbye Summer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그러게 슬프다. 그렇죠. 이게 되게 뭔가 이 노래를 가끔씩 들으면 뭔가 여름에 있었던 일이 딱 기억이 난달까? 슬프다. 우리 여름은 이번 연도는 또 저희 여름에 스니커즈 활동이나 콘서트는 엄청 뭐 많았잖아요. 너무 좋은 기억들로 남아가지고 그 여름을 또 잘 보내고 또 새로 다시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오! 역시. 네. 뿌앵. 안 돼, 아직 더워.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뭔가. 네. 여름 미찌인데요. 한국 최고래요. 그럼요. 제가 또 알죠. 저는 약간 뭔가 여름을 보내줬다면 이것도 뭔가 막 밝은 여름 노래라기보다 저도 뭔가 추억의 노래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라 랄스님의 루프탑이라는 노래인데 뭔가 딱 들었을 때 한 여름밤이 여름밤이 정말 추억 같은 노래 내용도 뭔가 그 여름에 우리가 그때 만났던 뭔가 그때 뭔가 사랑 한번 스쳐간 약간 인연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아련하네요. 네. 근데 뭔가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그때의 그 추억 반짝거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뭔가 지금 몽글몽글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할 곡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cm 선배님의 방에 모기가 있어. 뭔가 저는 후더운 여름 뭐야? 후덥지근한 여름에는 오히려 이런 좀 약간 기타 사운드 산뜻한 이런 걸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산뜻해지지 않나 싶어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게 가사 자체도 모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여름밤에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방에도 모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기한테 물리면 화내지 말고 이 노래를 들으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곡을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매니저님이 평상시에도 장난을 되게 잘 치세요. 근데 제가 샵에서 이제 메이크업 받으려고 복도를 지나갔는데
방에서 목 10cm 목이 발견됐대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이러고 갔거든. 네 이러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노래인 거야.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랑 이제 10cm 그러니까 난 진짜로 믿은 거지. 그래서 하도 우리 방에 목이 많이 나오니까 10cm의 모기가 나타난 줄 알고 내가 매니저님께 네? 이랬는데. 그랬군요. 용담을 잘하셨네요. 맞죠?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 이해했어? 아니 나 이해를 못해서 못 웃은 거야. 아 그래? 매니저님이 어쨌든 뭔가 장난을 치신 건 거지?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이 노래를 내가 봤어. 내가 보낸 걸 보고 장난 치셨는데 진짜로 믿었다고. 방에서 10cm짜리 모기가 발견됐어! 그래 했는데 속아 넘어갔어. 그냥 어쨌든데. 그거야. 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로 네. 의미가 없는. 아, 의미가 없는데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얘기해. 내가 너무 깊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미안하다. 저는 저는 그 여름이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저도 이 노래는 약간 쨍쨍한 여름 낮보다는 밤에 더 듣기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사실 이게요 제목이 그냥 여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이 났어요. 이 노래가 좋으니까 들으세요 여러분. 아 이번에 Forever One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좋아가지고. 너무 이뻐요. We are one. 네, 저도 추천곡을 정했는데요. 제 네. 노래는요. 들려주세요. 너무 좋죠. 저는 뭔가 여름밤 하면 사실 이 노래가 그 여름밤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냥 가볍게 틀기 좋은 플레이리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노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뭔가 노래가 사실 그 순간을 뭔가 조금 더 특별하게 해주잖아요. 맞아요. 뭔가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여름밤을 조금 더 편하고 뭔가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 이 노래 좋아. 너무 메시지가 노래여서 더 맞아. 그렇죠. 네, 우리 미찌들은 어떤 노래를 듣고 있는지 소개할게요. 네, 소리님. 여름이라면 무조건 있지 서프죠.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는 여름. 유유. 제목이 파도여서 그런지 듣기만 해도 눈앞에 바다가 펼쳐지는 기분? 그리고 들으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느껴져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여름 노래 아니겠습니까? 아, 서프가 진짜 여름에 인기가 많더라고, 미치들한테. 맞아요. 좋아, 노래. 노래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나오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장롱. 어, 딱 냉동 코너에서 갔는데. 에어컨 나오는데. 근본! 근본. 근본이라고 댓글이 있었어요. 서프가 여름. 아, 근본이라고. 근본이라고. 근본. 나는 이거 아직도 아이유 선배님이 불러주신 거를 종종 들어요. 잠시만, 여기 너무 대적하는 있지가 나왔어요. 엥? 이츠 서머가 근본. 아니, 아, 누가 이제 또 아이씨 들고 온다. 그래서 너무 웃겨. 우리 노래 중에 좋은 여름곡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재성님의 짙은 TV 쇼. 추천합니다. 짙은 선배님의 TV쇼. 감수성 넘치는 새벽에 듣기 좋아요. 오, 좋다. 짙은 가수님의 목소리가 매우 맑기 때문에 추천해요. 이렇게 집에서 제대로 들어봐야 되는데. 노래 너무 좋다. 이거 퇴근길에 들어도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집 가면 들어야 될 것 같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처음 들어봐요, 이 노래. 좋네요. 약간 툭툭 던지는 듯한. 그러니까 되게 편하다. 약간 새벽에 버스 타고 출근할 때나 뭔가 사람 많지 않은 딱 그 전 6시 이때쯤 출근길에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약간 새벽 감성이다. 얼음깨가 근본입니다. 엥? 이찌가 근본입니다. 네, 리아 언니가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관계로 제가 다음 분 사연 읽어볼 텐데요. 류플 님께서 류진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건가 봐요. 맞죠? 제가 추천하는 여름밤 플레이리스트는 게시판님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인데요. 우리 이제 첫 콘서트가 끝나고 몽글몽글한 감동이 남아있는 여름밤에
이 노래를만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나요. 서로를 보며 버티는 있지와 빛지가 서로의 청춘의 한 페이지로 남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인지 이 노래를 느끼며 다시금 느껴요. 기다려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기 달려가면서 이 순간이 다 너와 함께라 오늘을 위해 달려왔어 아 근데 다음 분 닉네임이 집에 가고 싶다. 저는 여름이면 제주도의 푸른 밤을 무조건 듣습니다. 저도요. 아 소리 봐. 어 너무 좋아. 제가 원래 제주도에 사는데 지금은 육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8월 달에 생일이라 무조건 집으로 내려가는데 그때마다 들으면 너무 설레더라고요. 진짜 그러겠다.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니까. 8월이면. 그니까. 잊어버리고. 어 저 이 노래 알아요. 푸른 밤 그늘 아래. 귀여워. 이 노래 저 엄마랑 많이 들었어. 약간 나도 집 내려가는데 전주의 포근한 밤 약간 이런 거 있으면 자주 들을 거 같아. 전주의 포근한 밤 만들어 너가.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그래 언니가 만들어. 아 제가 기회가 된다면. 비빔밥 뭐 이런 거. 언니 아, 전주 비빔밥만 있는 거 아니야? 그 편협한 시선이었어. 아, 편협이 아니지. 1절이고 2절, 3절은 이제 더 나와야지. 전주 아, 개선 많이 됐어. 아 왜 그거 안 언니 나 전주 이씨야 왜 그래? 언니보다 아, 전주 더 많이 갔을 거야. 아 근데 요즘에 제가 너무 서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 그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 계시는데 제가 진짜. 전주를 지금 떠난 지 사실 지금 서울에서 딱 반반 됐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자 다음 읽어주세요. 네. 황규태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있지 노바디 라이크 유 추천합니다. 콘서트 때 듣고 예 요즘 이 노래 빠져서 계속 듣고 있는데 하이라이트 때 Ain't nobody like you Ain't nobody like you I like you 이 부분 때 여름아 물러가라 이런 느낌 들었어요. 요즘 이 노래만 들으면서 이 더운 날씨를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와 믿지 아닌 분들께도 꼭 들으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있지 다시 나우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보고 싶어요 유유 늘 옆에 있을게 있지 믿지 날자 근본 또 등장 근본 이거 맞지 근본 Dream 아 You 아 콘서트를 부르셨네요. 네.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는데요. 저희만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또 미찌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맞죠, 같기도 맞죠. 해서 맞아요. 우리가 미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선물하기 위해서 특별히 게임 코너를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바로 지금 시작해볼 건데요. 이게 약간 스쿱으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쌓아서 올리는 건데 이게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스크림 스쿱이 1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디까지 쌓을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쌓아둔 미찌는 쌓아둔 스쿱 수만큼 우리 미찌들에게 아이스크림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바로 가시죠. 그럼 이게 총 지금 몇 개야? 12개니까 12개 하면 될 것 같아. 12개를 네. 쌓으면 밑에 12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부터 하나 쌓을게요. 네. 미찌 우리 진짜 이런 거 잘해요. 우리만 믿어, 미찌. 단 한 명이 굉장히 우리가 베테랑 정도로 아이스크림 많이 보내줄게. 온 가족이랑 나눠 먹을 수 있게.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게. 저희가 12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진이, 12개. 할게요. 완전 저는... 가능하죠. 저는 어렵다. 어렵겠다, 12개. 아, 베이지로 가겠어요. 난 녹은 거 안 먹어. 근데 이게 밑에 붙는 뭐 끈끈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12개 쌓을 수 있을까? 조심조심. 12개 힘들겠으니까. 아니, 할 수 있어. 저는 요 그린티. 저 그린티 좋아해요. 그냥 꾹 눌러가지고 끼운다 생각. 오, 오 잘했어 잘한다 아 12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섯 개만 넘겨줘라고. 넘겨야겠다. 아 고마워. 슬프네. 미지 오, 아유, 우리만 배워 네. 우리 아이스크림으로 배 가득 차게 해줘. 오렌지 샤베트 이거 좀 쉽네. 이슬피지. 아 완전 오 예 벌써 아이스크림이 여섯 개예요 여러분. 예스. 어 아니 미지 우리 약간 뭐 이쪽으로 쌓아야겠다. 이쪽? 어 우리 쪽으로. 우리 이미 벌써 지금 여섯 다섯 지금 일곱 개 했어. 와 안 올 것 같아. 대박. 근데 두 번째 친구 조금 불안한데? 그치? 아니 우리 이쪽으로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일로 휘었어 지금 왼쪽으로. 어디로 해야 되나? 약간 세게 누르면 피사의 사탑 같다잉. 그럼 마시지. 지그재그로 가는 거야. 어? 어? 아니 괜찮아. 안 괜찮아. 왜? 아니, 괜찮아 뭐, 손 써도 돼. 어 여기 왜 파리가? 아휴 유나야 손이 언제 이렇게 됐어? 나 손이 왜 점점 움직이냐? 요즘에 움직이는 아이스크림도 진짜 많대. 움직이는 아이스크림? 지금 움직이잖아 지금. 아 손 시려. 손이 시려워? 아 제로. 아 손이 시려워 안 돼 내 복근. 아 나 손 시려워. 아 그 손이 차. 아 수동냉증 있으면 안 돼. 언니 이쪽 손도 이쪽 손도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있지 이게 다 우리 미지한테 아이스크림 많이 보내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안 돼 안 돼. 뭐해? 시팅 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야. 뭐해? 언니 뭐해? 채령아 너 왜 그래? 너 뭐 하는 거야? 언니 뭐 하는 거야? 진짜 너 진짜 뭐 하니? 아니 너 왜 우리가 싸우는 건데? 왜 너 처음부터 재조립이라고? 아 이거 하나 망가지면 다 망가져. 나 세 번째. 진짜. 아이고. 아 손 시려. 이제 조금. 와 채령아. 아니 아쉬워할 틈이 없어 빨리 다시 싸. 자. 아 연습 게임이었잖아. 아니잖아. 왜? 어이구 야야야야. 연습 게임이었잖아. 연습 게임. 천천히. 요즘 아이스크림 여기까지 할까? 아니야 여기까지. 아니야. 계속 쌓아봐. 아니야 어려워 언니. 아니야 쌓아봐. 쌓아봐 일단. 쌓아. 일단은 쌓고. 지금 이거 휘었는데? 그러고서 아니야. 균형 맞춘대. 맞아. 내가 최대한 쌓고. 일자로 해볼게. 우와! 우와 이게 되네? 여기 중간 있는데 여기. 너가 여기 너 손이 없는 부분. 초코 부분. 맨 밑에 이건가 보다 얘. 괜찮아 갖고 있어. 와 작가님들 웃음소리 여기까지 들려요. 악마다. 아니 언니.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말까 그냥? 아니야 욕심이야. 어? 아니 미치. 우리도 돈 있어. 다 먹을게. 아니야. 아, 왜? 아, 우리가 보내줄게. 우리가 주고 싶어서 그렇지. 아 우리가 보내줄게. 보내주고 싶어서 그렇지. 아, 우리가 미치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다. 누가 돈 있는 거 몰라? 아 돈 있는 거 몰라? 입 벌려 아이스크림 들어간다. 주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네,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나만. 아니야 연습 게임이었어.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하나 하나 차근차근 다르지 해보자. 촬영. 혹시 테이프 아까 쓰시던 거 있던데 갖고 올까? 아 뭐 테이프 여기도 있잖아. 어 안녕. 테이프를 흔들면 안 돼. 아 테이프를 흔들면 아 이거 껴볼까 힘으로 그냥. 잠만 이제 이거 뒤에 이 소품 사용하는 팀이 또 있으려나요? 하기 힘든 거를 나우가 해주는 거야. 좋아 이거나 세로로 미치가 근데 사먹는다 벽으로 붙이고 미치 사먹는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면 내가 벽으로 다 밀어붙일게. 혼자 너가 벽이 돼주면 내가 이렇게 밀어붙일게. 아 뭐야 이쪽은 또 끈끈이가 없어? 아, 나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배 아파. 그럼 빨리 방송을 끝내줘야겠네. 아니 아니 막 배 아파. 아니 어쩌라고. 아니 배 아파서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이 아니고 정말 그냥 배가 아프다 이걸. 그러면 뭐 할 건데? 그럼 뭐 할 건데? 배가 아프다고 살살. 그 말이 아니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슬슬 그러니까 배가 살살 그냥 아프다고. 원래 차가운 거 먹으면 다들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배가 놀라면 아프지 않아? 아니 이제 작가님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12개 성공으로 인정해주신다고. 미치들 네, 우리가 12개 보내주는데 12개 어? 먹고 배 아프면 안 되니까 저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와. 한 번에 먹으면 안 돼요? 자 알았죠? 네 아 근데 너무 아, 봐봐 12개 얻었잖아요 저희가. 해냈다고. 네 저희가 12개를 성공해서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이건 미치... 총 10 미치겠네. 아니 미치겠다고 내가
Don't be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총 12분께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Enjoy your meal. 네, 여러분. 리아 먼저 가자. 여러분, 집중, 집중. 네. 끝내줄게요, 끝내줄게요. 네네네. 아니라고, 그렇게 뭐라 하지 말라고. 아,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됐구나. 네, 진심으로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일부러 빨리 끝내주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는 더 있고 싶지만, 이제 네이버 나우와 함께하는 여름, 그리고 잇지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우리 멤버들, 오늘 어땠는지! 네, 저부터 소감을 해볼까요? 좋죠. 오늘 일단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실 여름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시점에서 저희 잇지와 또 콘서트 얘기도 하고 우리 여름을 빠빠이 하고 보내주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또 오늘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 나빴어. 미안해, 미안해. 네,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네, 오늘 이제 집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 삐졌잖아. 다들 밖에 계신 거야? 아, 왜? 왜, 왜? 오늘 유나한테 많이 들어가네. 아, 진짜? 어. 네, 아무튼 네, 저는 이제 또 매우 왜 리언 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잇지와 콘서트 얘기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콘서트 끝나고 이렇게 방송으로 하는 건 또 처음이니까. 맞아요. 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활동 에피소드까지 잇지가 뭔가 우리 활동을 같이 한 번 더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보냈었던 거면 좋았겠네요. 맞아요. 네. 자, 이제 채령이 소감 해주시고. 아, 왜 멘탈 나가는 줄 알겠다. 아, 네. 오늘 너무 즐거웠던 하루인 것 같고요. 토요일이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잇지 덕분에요. 그 잇지도 잇지와 여름밤 함께하면서 오늘 좋은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스니커즈 활동도 끝내고 콘서트까지 끝내고 되게 자주 왔었던 네이버 나우에 또 이렇게 뭔가 고향에 찾아온 느낌으로 와서 이렇게 잇지들과 소통을 하고 가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트도 오늘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꾸며주셔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저희가 정말 뭔가 계속 실내만 있다가 여름을 이제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 나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얘기하면서 왜? 아니 언니 설명하고 있길래.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즐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진짜 역대급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콘서트도 뭔가 하고 활동도 끝내고 나서 뭔가 이렇게 찾아오니까 뭔가 좀 더 홀가분하고 뭔가 좀 더 가볍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잇지들과 약간 놀러 온 느낌이었어서 너무 약간 콘서트 뒤풀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잇지들 차가운 거 먹으면 그냥 배가 아프, 그냥 살살 아프다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지금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뭐 대장 지켜, 뭐 아니야 그런 거 나 괜찮아. 언니 홀갑은 물음표. 고마워요 오늘도. 네, 마무리가 잔데요. 오늘 이렇게 정말 시원하고 화사한 테마에서 우리 멤버들하고 또 우리 잇지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진짜 나우에 또 오랜만에 온 것 같은, 활동 끝나고 오랜만에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도 잇지들한테 정말 재밌었던 시간이길 바래요. 네.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 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잇지를 위한 스페셜 프레젠트 도미노 비디오 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지금까지 잇지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신유진입니다. 제
키는 160cm.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신유나입니다. 한국인지고 나이는 16살이고 Talking about us 다른 듯 나와 닮아있는 나